방금 태어난 우리 당 이름은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네. 경론을 통해서 난 결론은 그동안 써왔던 변화와 혁신을 살려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보수당. 당명은 새로운 보수당이고요. 약칭은 새 보수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새로운 보수당이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이기는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올드 보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기느냐? 제가 외우기 쉽게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한테는 2 플러스 3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플러스 3 비전. 최근에 4 플러스 1이 있던데 2 플러스 3이 4 플러스 1을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2 플러스 3의 의미는 2대 주체와 3대 원칙을 의미합니다. 2대 주체는 청년과 중도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청년이 이끌어가는 보수고 중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입니다. 청년과 중도의 2대 주체를 의미하고요. 3원칙은 유승민 전 대표의 보수 재건 3원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3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길을, 필승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탄핵의 강을 넘자는 겁니다.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보수는 탄핵 극복 보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기존의 보수가 지향해왔던 자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인 공정을 앞세우는 보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보수다. 공정 보수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존의 야당 다 허물고 다 해산하고 새롭고 큰 집을 짓자. 새롭고 큰 보수입니다. 그게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한샘 선생님 식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2대 주체 3대 원칙입니다. 청년 보수, 중도 보수. 이 3대 원칙은 탄핵 극복 보수, 공정 보수, 새롭고 큰 보수입니다. 이 의미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보수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올드 보수로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수권 야당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재집권하는데 들러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그런 반청년 예산, 밀실 예산, 국회가 암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확 바꾸고 총선에서 150석 이상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야당, 새로운 보수당, 다음에 반드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야당, 그런 야당의 시대를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